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룬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흐름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으로 다만 다른 기업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와중에 매도는 나쁘지 않고요.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수 중. 그렇다면 연기금 지금 뭘 사고 있나? 삼전, 신한 지주, 포스코퓨처, 애경케미칼, 하나금융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코스모신소재를 매수. 그 반면 코스닥은 0.8% 상승으로 최근 들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3일 연속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상승과 하락 종목은 비슷하네요. 환율은 3.8원 하락해 1331.2원. 미국 선물은 현재 1.3%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 엔비디아 덕분이겠죠. 다만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2천억대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조금 나옵니다. 주요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엔비디아의 질주를 볼수 있을 듯하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 덕분에 SK하이닉스가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케이 지수도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르는 애들은 계속 오르는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낄 수 있네요. 오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K웨더 지금 현재 200%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들은 반반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 많고, 신성 델타테크 어제 많이 급락했는데 오늘은 조금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위험하겠죠. 오늘 강한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STO 관련주, 토스 관련주, 웹툰 관련주 등이 약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준 외국인 매수는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로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생명, 풍산, 현대차 우선주를 매수합니다. 빠이요.